바로 이제 도저히... 조국 죽이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언론들에 대한 그 비판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사는 하도 기가 막혀 갖고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여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의 기레기는 당신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딸 집 간 기자 고소한 조국 8년 전에는 국정원 직원 집 본인이 공개. 아니 국정원 직원 걔 뭐 했던 애니? 댓글 공작하던 애잖아요. 그리고 범죄자. 그 집이 뭐 하던 데니? 공작을 하는 범죄가 벌어진 장소죠. 범죄 현장이죠. 범죄 현장인데 증거를 은닉시키고 있는 거고 범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었던 건데 범인이 거기서 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뭐냐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정당하다라는 주장밖에 안 되거든요. 당연하지. 정당한가요? 야 나는 이런 주장 이런 거를 기자라는 이름이 기자라고 다 기자인 줄 아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넌 부끄러움이 없니? 야 정말 미야. 이러니까 괴물이나 할 수 있는 짓이지. 아니 그거랑 그거랑 어떻게 비교하면 아니 국정원 댓글 사건 그래서 옳았다고? 잘했다고? 선거를 개입하고 조작하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사실 엄하게 다스려야 될 범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망각하고 있나 봐. 그래놓고서는 윤석열 총장 그렇게 떠받드는 이유가 뭐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떠받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니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전락에 욕했잖아 니들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뭐 갑자기 바뀌었는데 좋아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떠받드는 윤석열이 한 게 그 사건인데 그러면은 그 잘했다고? 당연히 그 당시에 그 범인의 도주라고 증거 은닉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의 힘으로. 근데 자, 그거랑 야 이걸 동시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조민 씨의 집을 이렇게 침입한 기자 있잖아요. 정수영인가? 정수영. 정모 기자를 이춘재에 비유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고작 사실은 주거 침입이잖아. 그렇죠. 근데 주거 침입을 뭐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그 살인범이랑 동일한 수준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비교가 되니? 이 비교가 돼? 자, 조민 씨가 설사 죄를 지었다고 해도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범이야. 그리고 거기는 그리고 거기는 사건 현장이 아니잖아요. 사건 현장도 아니고 여기는. 그리고 그래서 마치 이거를 그 동일 선상에 그 조민 씨의 주거지와 그 국정원 그 김하영인가 하는 사람 좌익 교수 그 가시나 그 주거지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에?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현장과 그냥 집에서 조용히 돌아가신 어르신의 그 돌아가신 마지막 자리를 같은 선상에 놓는 것 똑같은 거예요. 병상에서 돌아가신 그 병원의 그 침대하고 살인 사건이 발생한 사건 범죄지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둘 다 돌아가셨으니까 사람이 죽은 곳이니 공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이 글쎄 난 정말 이 괴물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괴물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지한 거냐 사악한 거냐 아니면 둘 다인가? 둘 다죠. 이렇게 질문하면서 첫째 2012년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국정원 요원으로 금지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으로 범행 현장이다. 거기에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해서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 요원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 범행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정권이 감금죄로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예. 그때 야 이 검찰아 니들 쪽팔리지도 않냐? 이때 당시에 이걸 감금죄로 기소한 게 니들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시에 그 국정원 여직원들 그 사건을 그 국정원 감금사 그 여직원 감금 사건이다 그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다. 박근혜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여성 인권 사건화 해가지고 감금죄로 바꿨지만 그때 당시에 관련됐던 이종걸, 강기정, 김현 등등의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무죄 판결 나왔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그러니까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을 가지고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하면은 게다가 안 되지 않겠니? 분명히 니들이 말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께서
2012년 사건에서 범행 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고발됐지?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어. 경찰이. 야, 범행 현장을 얘기하는데 저기서 어? 저쪽 현장에서 막 어떤 여성이 일방적으로 투드러 맞고 있어. 그러면 그 현장 공개하는 게 당연하지. 가가지고 좀 말려주세요. 누구 개입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보세요. 김하영 씨는 국정원 그 댓글 사건에서 사실 이 사람이 피의자로 소환이 됐는데 이 사람이 왜 처벌을 면했느냐 하면은 시키는 대로 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정원 그 상급자들은 다 처벌받았어요. 유죄 그럼요. 판결이 난 거예요. 확정이 됐어요. 유죄가 그것도. 예. 범죄가. 근데 근데 조국 장관을 비롯한 그 당시 막 그 말 그대로 감금했다는 그 사람들은 다 무죄 나왔어요. 근데 조민 씨는? 조민 씨가 국정원 여직원처럼 범행을 거기서 저지르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표창장 위조했어요? 범행 현장에 숨어있는 현행범 잡으러 간 겁니까? 그래서 문으로 심지어 사람을 치고.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진홍과 하는 그 중앙일보 기자도 제정신들이 아니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얘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나 보지. 자기 범죄를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가만 보니까 그 정진양인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판받는 거 보니까 지도 비슷한 짓 했거든. 네. 계속해서 이동재랑 그 한동훈을 싸고 도는 애들 내 걔들 면면을 다 알아. 검찰이랑 같이 술 먹기 좋아하고 밥 먹기 좋아하고 강아지고 던져주는 것 같고 예 검사님 그러면서 받아적기 좋아하고 이런 쉐리들이 지금 그따위 기사 올리는 거 다 알아. 야 잘못했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인간이지. 내 죄를 그걸, 덮어보겠다고. 왜 그걸 변명을 해? 그게 변명도 아니야 이거는. 범죄의 은닉이지. 말이 좋아 프레임 전환이지. 이게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야? 범죄를 갖다 가리는 거지? 아니 정말 양심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아니 이거는 양심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 없는 거야. 인간성. 자 생각해봐. 검찰과 공모해가지고 이전에 사람들을 잡아왔던 쇠리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작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범죄 혐의자들아. 아니 도대체 이거를 저기 변명을 해주겠다는 뭐 조선일보 모 기자는 이동재가 검언 유착이면은 지금 자유로울 기자 하나도 없다. 그래 자유로울 기자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 여기 있잖아. 자유로울 기자. 네. 여기 있잖아. 법조팀 했지만 그런 짓들 안 했던 사람 있잖아 여기. 난 다 깠지.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어. 그러니까 니들도 까고 안 한다고 하라고 이제부터. 어? 그러니까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매뉴얼 만들고 그럼 되는 거야. 아니 그런 용기도 없냐? 아무리 그 뭐 검언 유착 상태라고 그러지만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협박해가지고 니니 내 취재 협조 안 해주면 좀 내가 취재하고 싶은 대로 말 안 해주면은 니네 마누라 아들 감옥 넣는다. 심지어 재산은 나만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게 정상이냐? 그거를 냅두자고? 진짜. 만약 당신이 그런 일 당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까? 아 이거는 제정신이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놈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자로상입니다 이게. 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우리 조국 전 장관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발설지옥이 뭔지를 알게 해주겠다. 발설지옥이라는 것은 네. 발자가 네. 예, 자 우리 이빨을 본다면 뭐라고 해야 되나? 발치. 예, 뽑을 발입니다. 발본색원. 예, 이럴 때 발. 발은 혀를 뽑는 지옥이다라는 뜻인데요.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불교 설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확히 예. 말하자면 인도 설화죠. 예. 인도 설화에 나온 얘기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또는 입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그 남을 비방한다든지 이렇게 한 사람 진중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혀보다도 손가락이 좀 문제지 않을까. 이야 이거 발지 지옥이 아니라 손가락지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혀를 뽑아가지고 예. 퉁퉁퉁퉁퉁퉁퉁 망치로 때려. 그러면 이렇게 쫙 펴지겠죠. 그럼 여기를 쟁기처럼 가지고 와가지고 밭을 간대. 자기 혀로. 네. 아프겠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 해가지고 그걸로 예. 아프겠죠. 예. 그 정도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즉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말로써 상처를 주고 했던 것을
그렇게 대가품을 당할 거다. 그런데 신체적인 고통으로 대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발설지옥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살짝 사람들 우리 그 이런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나는 혹시 그렇게 한 적이 없을까 항상 되새겨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되새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나왔으니까 불교적인 해법을 드려 전해드려야겠죠. 네. 예, 불교의 이 중에 내가 구업 말을 통해서 지은 죄를 구업이라고 그러죠. 예, 구업이라고 하는데 이 구업을 깨끗하게 하는 주문 진언 다란이가 있습니다. 세 번이거든요. 네. 따라해 보세요. 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요군요. 예, 요거 세 번.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예.